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할 게임 바로 귀멸의 칼날 게임인 프로젝트 슬레이어입니다. 가보도록 하죠. 일단은 요 지도에서 버터플라이 맨션을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동해줍니다. 이제 이동하셨다면은 돈이 생각보다 많이 필요해요. 네? 거의 10,000원 이상 넘게 들어갔어요. 이거 말렙 찍는데. 여기서 7개를 사서 하고 다시 7개를 사서 얘를 사고 7개를 사서 얘를 하면 되는데 200원 작은 거 450원 700원 얘는 3번 하면 되고 얘는 6번? 6번? 그 정도 하면 부서지고 얘는 10번 넘게 해야 그나마 부셔져요. 그래서 하면 좋은 점이 뭐냐, 일단 첫 번째는 그냥 막 떨어지거든요. 이거 내가 주기적으로 호흡을 해야 되는데 2레벨이 되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안 떨어져요. 그래서 호흡을 하고 멈춰 있어도 된다는 겁니다. 이제 쓰고 호흡이 안 내려가. 3레벨 때는 호흡이 올라가요, 자동적으로. 자연 회복이 된다, 호흡이. 그리고 마지막 되는 걸 보려면 각각 호흡에 따라 다르거든요? 이게 프로젝트 슬레이어죠? 네, 프로젝트 슬레이어. 각각 이제 그 호흡이 있거든요? 네, 호흡 늘리는 호리병. 호리병은 요 버터플라이 멘션에서 얻을 수 있고, 이제 이게 각 레벨을 보는 방법은 여기서 볼수 있긴 한데, 감으로 찍고, 그 외에도 보는 방법이 있어요. 각각 레벨마다 이제 호흡이 다르거든요? 이제, 또 게임 패스 사야 되긴 하는데, 홈량으로 볼 수가 있어. 현재 3레벨까지 있고, 처음일 때 75, 2레벨 때 95, 3레벨 때 115, 이렇게 있어요. 지금 115래 만렙이죠. 2레벨 때는 호흡 채는 거 수동이긴 하지만 떨어지지 않고 얘는 호흡 안 내려가고 자동 회복이 됩니다. 호흡이. 그리고 초반에 얻으면 좋을 것 같은 물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거 만렙 찍는데 거의 한 10,000원 이상 넘게 들었어. 버터플라이 멘션에 오신 다음에 뒤로 가면 됩니다. 여기서 뒤로 오시면은 쪽 뒤쪽으로 가주시면은 그거 하나가 보여요. 여긴가? 나도 솔직히 헷갈림. 이렇게 네 군데 있는 곳에서 이쪽 왼쪽으로 틀어주면은 안 되네? 아니 된다 된다. 이쪽에서 왼쪽. 야, 오픈월드야, 거의. 생각보다 맵이 넓어. 얘한테 왜 말이 걸리지? 톨크 더, 더. 두 명밖에 없어. 그래서 제가 유형에 쓰는 요거는 얘한테 말을 걸어서 600원에 살수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좋아요. 뭐야, 한 방에 죽네? 이건 예상 못했는데. 쟤한테 말 걸을 수 있긴 한데 귀찮으니까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쪽 뒤쪽으로 다시 계속 가보시면은 새로운 걸 얻으실 수 있어요. 저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사비토에 가면 요거 들어가 봅시다. 버터플라이 멘션에서 여기 오시면 대나무가 있고 쬐요 쬐. 잡았다. 아우 야, 왜날 때려? 그리고 얘를 잡으시다 보면 이 사비토에 나오면이 10%의 확률로 나옵니다. 아, 이게. 그리고 이 패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X 버튼으로
나무 부실 수 있거든요? 너무 큰가, 얘? 얘 들려나? 해 파티. 에헤 개꿀. 오케이 캔슬 성공. 와서 싸워. 오케이 하고. 아이 저거 물레방아 쓸 때는 예측하면서 막아주다가 해주시면 돼요. 아우 야야야 야 죽는다 나 죽는다 나 죽어. 제가 대쉬를 할 때가 있거든요. 지금 못 보여드리는데 저거 할 때 막아주시면 돼요. 이거 할 때 방어해주시면 살아요. 근데 제가 이제 블록 1이 있어서 그런 건데 막고 싸우겠지? 이렇게 됐지? 그럼 나는 이제 또 사용해도 되겠지? 오 야야 으악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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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야야야야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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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하면 안 된다. 이럴 때다. 어야 개 아파 개 아파 겁나 아파 겁나 아파. 잘못하면 내가 죽음. 저 할 때 경로 예측하면서 막다가 해주시면 돼요. 잠깐 막아 막아 막아. 오케이 캔슬. 오야 나 죽는다. 잘못하면 나 죽는다. 잘 가. 깼다. 대충 이렇게 깨주시면 되는데 파티 플레이가 조금 힘들었어. 혼자 할 때는. 이제 얘가 멀어지면은 이렇게 대시를 한단 말이죠. 멀리 하면은 대시를 하는데 그때 얘가 이렇게 하고 제가 하면은 얘가 이렇게 멀리 있잖아요. 얘가 이렇게 뛰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내가 F버튼 누르고 있으면은 딱 하고 그때 탁탁탁탁 때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가 물레방아를 이렇게 막 쓰잖아요. 그럼 경로를 예측해. 막은 상태에서 이렇게 확 돌려. 하다가 몇 번 막아줘. 그거는 별로 맞아도 안 아프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 외에는 딱히 별로 없어. 그래서 자 쟤를 많이 잡아. 솔직히 말하면은 저거 물레방아 이렇게 막 돌진해오는 거 빼고는 다 쉬움. 그래서 사비토 가면 이렇게 얻어주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나는 아직 못 얻었어. 바이바이 난 가야겠다. 사비토 나왔다. 혼자니까 해도 되겠다. 번개요 흡수고 이렇게 와 오케이 좀 막아주다가 하면 되고 자 저거 쓰니까 바로 막아주고 하고 준비 잘했어. 하나 둘 하나 둘 올리고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공격하고 쓰고 방어한 상태에서 대시 안 쓰고 이걸 쓰네. 돌진 하나 둘 하나 둘 하고
오케이, 막아주다가. 어우, 야, 잘못했다. 뚝배기 때리고. 이 칼 데미지하고, 저 돌진기가 생각보다 많이 아파요. 둘, 하나, 둘. 올리고, 따라다다다다다다다다다. 우다다다다다다다다다. 공격하고, 대시 쓰고, 공격. 이지하구만. 얜 별로 안 아파, 이거 돌진하는 거. 칼 데미지하고 저거. 돌진기가 아프지. 막아주다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좋다. 막아주고, 쓰고, 난 이것도 쓰고, 쓰고, 어, 뭐야. 원래 10%였는데 12%로 바뀌었네요. 오, 야, 이걸 하네? 쓰고, 이거 KHELHX. 이거 해주시면 됩니다. 빨리 해야 돼요. 이거 하고 죽어. 아, 아무튼 이렇게 사비토 패턴 파악 완료. 이렇게 번개 호흡 뭐였냐? 나 뭐했지? 호리병하고 이제 사비토, 그 다음에 랜턴 사는 걸 알려드렸죠? 네, 재밌게 하셨던 구독과 좋아요 알림 눌렀지. 아우, 그러면 아니요, 얘만 잡고 끝내보자. 하나 둘, 하나 둘. 네. 아, 뭐야? 올리고, G버튼 쓰고, X버튼 쓰고, 가서, Z버튼 쓰고, 쓰면 끝. 콤보가, 제가 만든 게 있긴 한데, 다른 사람들도 사용 중이더라고. 일단은, Z키로, 망했다. 일단은 다, 딴 데 가자. 아, 이걸 이렇게 망하네. 얘 올라오니? 야, 올라와. 뭐해? 빨리 올라. 자, Z 써서 스턴 매기고, 하나 둘, 하나 둘. 위로 올린 다음에 C버튼 쓰고, 그 다음에는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전 X 쓰고, 그 다음에 B를 쓰면서 기다리다가 일반 몹이면은 딱 이때 하고,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면 돼. 언제 이렇게 해봤고, 재밌게 하셨던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 바이바이.